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에 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보는 게임 사랑방 게임포유 진행의 김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방송 게임포유의 최성룡입니다. 네, 국내에서 그 스타크래프트 리그 중에 명성과 권위를 자랑하는 리그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네, 스타크래프트의 인기가 시들지 않고 있는데 이 많은 스타크래프트 대회 리그 방송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방송이다 하면은 역시 뭐니 해도 이 KPGA 투어가 아닐까. 아, 네. 그렇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KPGA 투어에서는 정말 우리 게임포유 같은 사랑방 같은 분위기, 뭔가 정감 있고 인간적인 면모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 중에서 네. 특히 메가 매치가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 네, 이번에 4차 리그 와서 이 KPGA 투어가 양대 리그로 나누어졌는데 엑스트라 매치,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이 엑스트라 매치 쪽에 진행자 3명이 더욱더 이 정감이 간다, 호감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또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그 맥주처럼 톡 쏘고 시원한 맛에 메가 매치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 맥주보다는 저는 아이스크림 쪽이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이 배스킨 라빈스의 엑스트라 매치 31가지의 네. 재미 요소를 그 안에서 또 여러분께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우리 최상용 캐스터와 네. 그 아이스크림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상용 캐스터가 이거 아이스크림을 그 코를 쭉쭉 빨면서 이렇게 제 몸매를 보신 분들은 아이스크림이 어울린다라고 생각도 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세요? 술을 좋아하세요? 맥주. 둘 다 좋아하죠. 아이스크림 안주로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몸매가 이렇게 많이 망가지시는데 운동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맥주건 아이스크림이건 간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우리 KPGA 투어가 중반을 향해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지에 이르렀어요. 네. 이제 선수들의 성적도 어느 정도 네. 윤곽에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데 KPGA 투어 엑스트라 매치와 메가 매치로 나뉘어져서 이번에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4명의 선수 오늘 이 게임포유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KPGA 투어의 성적 좋은 선수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걸 위해 숫자도 만만치가 않고요. 상승 콜로니 하나 공격을 파괴를 시킨다 하더라도 진로세 숫자 없습니다. 자, GG 선언하죠. 1승을 따내는 장진남 선수 4승 1패를 기록합니다. 또 지금 전진 게이트 다음은 아니에요. 아, 전진 게이트가 GG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도경 GG. 그 새로 발표됐기 때문에 맵이 수정이 되고 새로 다 빠지고 또 머리 손실 없으니까 그냥 이거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해처리 깨면 그만이잖아. 아, 자, GG 조용호 선수. 가까운 줄은 물론 예 알긴 알았습니다만은 이훈열 선수의 병력 이제 성학승 선수의 본진을 모두 파괴하고 멀티 지역으로 차근차근 이동 GG 선언할 수밖에 없죠. 자, 어제 수능을 마친 이후에 조금 피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역시 막강 이훈열 선수. 선수 여러분을 모셨는데요. 네. 먼저 제 왼편에 이 엑스트라 매치의 두 명의 선수입니다. 이윤열, 전태규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제 오른쪽 역시 두 선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매치의 장진남 선수 그리고 유일한 메가 매치의 김현진 선수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연습하는 시간을 또 쪼개고 쪼개서 이렇게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자, 이 네 명의 선수가 모두 성적이 괜찮아요. 그런데 걱정인 것이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 여러분 이거 녹화 방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성적이 나빠지면은 네. 바뀔 수도 예.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엑스트라 매치의 1위가 현재 이 시점에 녹화하고 이 시점에 1위가 이훈열 선수, 공동 2위가 전태규 선수와 지금 2위가 아니요, 제가 2등이요. 저는 꼴등이에요. 3위가 꼴등. 네. 이 안에서는 지금 현재 네. 3위에 랭크돼 있죠. 전태규 그러니까, 선수 혼자. 그렇죠. 네. 엑스트라 매치 1, 2, 3위가 모두 나오셨고 메가 매치에는 1위 선수의 김현진 선수가 대표 선수로 나오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 전태규 선수는 장진남 선수가 다음 주 되면 2등 될 거예요, 저도. 그 선수가, 말은 네. 이면 선수의 경기에서 아, 진단 말이죠. 장진남 선수가 져야지만 공동 2위가 되는 거죠. 아, 제가 어제 그 집에서 경기를 치렀잖아요. 이윤열 선수하고 전태규 경기를 치렀잖아요. 근데 네. 정말 우리 선수들 많이 지라고 응원 많이 했어요. 많이 지라고? 네. 져야지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 저희도. 치열해요. 지금까지 2위와 3위 선수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각 예. 매체의 1위 선수들도 그러게 말이죠. 참 김현진 선수 네. 이렇게 아웅다웅들 하고 있어요. 네. 아, 1위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말이 필요 없다. 실력으로 네.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네. 지금 현재 독보적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자, 이훈열 선수 이 엑스트라 매치의 현재 1위인데 일단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 없고요. 더 이제 이겨서 거리를 넓혀놓아야 가야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뭐 공동 2위가 나온다 하더라도 1승을 더하면서 이제 한 발짝씩 더 앞서 나가는 1위가 되겠다. 예. 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뭐 지금 이제 벌써부터 각축을 벌이고 계신데 결승전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네. 자, 뭐 KPG 투어가 지금 뭐 지난 작년 8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네. 많이들 출전을 하셨고 김현진 선수는 이제 공식 무대는 이번이 처음이시잖아요. 네, 처음. 뭐 고참들한테 물어보자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예, 전태규 선수가 먼저 도경이 형이랑 3차 리그 때 했던 예. 1시간짜리 게임이 있었거든요. 플레인스투힐에서 아. 그때 게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 기억에 남아요? 그 게임이 너무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게임에 오래 이게 딱 빠지다 보면 무아지경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고 이거 내가 어떻게 이긴 거지? 내가 이긴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힘들었거든요. 저 경기 제가 봤는데요. 저 무아지경이 진짜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바보가, 부지런히 하는데, 진짜, 아, 저 바보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장민환 네. 선수는 어떤 경기가 기억에 남아요? 아, 저는 하드 8강에서 많이 져가지고요. 기억에 남는 경기라고. 예전에 이제, 8강 장진남이라는. 예, 아, 한 네 번인가 올라왔는데, 다 8강에서, 예, 예선부터는 되게 힘든 상대를 꺾고 막, 또 어차피, 아니, 다 힘든 상대지만은, 네. 예선은 진짜 힘든 상대, 막 제가 테란을 개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테란 막 이기고 올라왔는데, 네. 결국엔 8강에서 딱 뭐 저구전해요 딱 치고 아, 모든 8강전 경기가 네, 모든 8강전 경기가 다 예. 그냥 초반에 끝나버리는 네. 그게 때문에 별로 자 이윤열 선수는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아 저는 KFC 2차 리그 때 이재훈 선수와 8강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그때 그 게이트 50 무한 게이트 예 그때 예 그 경기하면서 제가 이걸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한 다음에 어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 어 잘하면 반전이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아, 저도 몰랐어요. 네. 그냥 제 자신이 게임에 푹 빠져들어서, 네. 어, 제가 해냈구나. 제가 해냈구나. 해냈구나. 아, 정말 네. 감동이었어요. 기다리는 거 자신의 경기력. 자, 뭐, 예, 김현진 선수는 지금 이제 네. 그 4차 리그 들어와서 경기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경기를 돌이켜본다면 예선전부터 봤어요. 몇 경기 없지만, 뭐, 서준 선수랑 했던 네. 그 테테단 경기가 뭐, 제일 힘들었거든요. 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주목받는 신인 테란 유저인데 예.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확실히 그렇죠. 근데 너무 요즘 잘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딱 출사표를 던지자마자 4차 리그에서 아. 너무 뻗어나가시는 것 같아요. 처음 출전해서 우승하는 선수도 있어야지. 야. 다음 무대 여기 앉아 이윤영 선수가 박수를 치는데 예. 네, 저는 아마 첫 출전에서 우승하지. 아니 저는 첫 출전에서 8강에서 임성재 선수에게 네, 비닐 예. 바꾸기. 야, 그러니까 새로운 기록을 만드시겠다. 처음에 처녀 출전으로 우승까지. 누구는 네, 지금 다섯 번째 연출해도 지금 우승하는 게 너무 욕심이 강한 거예요, 진짜 이런. 자, 뭐 예, 메가 매치 예. 쪽에서 우승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예. 그 엑스트라 매치에서 자 좋은 성적. 아, 현재까지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윤열 선수. 오늘 의상 컨셉도 상당히 귀엽고 깜찍하게 입고 나왔거든요. 아, 경기가 좀 이제 좀 네. 벗어난 편한 마음으로. 아, 저도 예.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너무 예뻐요 그런 모습인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는 뭐 다음 코너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PJ2와 함께하는 선수와 팬 여러분 모두 함께 공감하고 동감하는 공감 동감 토크입니다. 자, KPG 투어 4차 리그 성적 우승자와 함께하는 게임 포유 공감 동감 토크 코너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네. 자, KPG 투어를 말한다라는 주제인데요. 이 네 개, 아, 네 명의 선수가 세 개의 질문에 각각 대답을 모두 해주셨습니다. 이 선수들이 예? 서로 어떤 답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지금 아, 제가 이제 좀 일어서야겠습니다. 커서. 자, 질문의 항목을 보면 국내 최고의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4차 리그 우승은 과연 누구일까, 결승전에서 만나고 싶은 상대는 누구일까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서 누가 제일 형이세요? 저요. 자, 띄워주세요, 그럼. 장기남 선수, 그 다음에 누가 형이죠? 저희 태그라서. 아, 명으로 보면 네가 형이다. 아, 이렇게 형이구나. 네. 그럼 장기남 선수 거부터 먼저 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국내 최고의 네. 선수는? 이란 질문입니다. 장기남 선수. 진남짱 후회. 자, 그 다음에 네. 전태규 선수는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장진남. 오, 김현진 선수는? 자, 임영환 네. 선수로 보고. 이윤현 선수는? 임영환 선수로 보고. 네. 뭐, 장기남 선수는 네. 자신이 제일 최고 선수라. 최고 선수라고 해서 이렇게 적은 것보다는 최고 선수가 되고 싶어서. 아, 그런 식으로. 그래, 바람과 자신감의 또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김현진 선수는 임현 네. 선수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니, 그냥, 뭐, 최고의 프로게임이니까 그냥 써준 거고. 그러면 내심은?
아, 김현진이라고 쓰고 아니에요. 국내 당신...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해요. 이윤현 선수는 역시 이명현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같은 팀에 있었잖아요. 예.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자세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제가 같이 따라가야죠. 이윤현 선수의 네. 어떤 자세를 좀 본받고 싶었다라고 느끼세요? 일단 연습하는 자세가 너무 아름답고요. 어떤 자세로 연습을 하죠? 똑바로 하는 자세가 아름답습니까? 아, 일단 정말 대회에 대해서 노력하고 네. 한 아무리 약하고 약한 상대라도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예. 그리고 많이 생각하고 또 신기한 전략도 많이 생각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김현진 선수와 마찬가지로 꼭 넘어야 될 산이네요. 예, 무조건 넘어야죠.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다고 말 끝에 평상시 말이 나올 뻔하다가 아 이거 방송이야 지금 방송이야 그러세요. 예. 충분하다라고 충분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충분은 아니고 지금 넘으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꼭대기에. 지금 한 88% 정도. 우와! 야, 88%까지 구체적인 숫자까지 뭐 8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88%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그러니까 태어난 유저들은 대부분 다 이명현 선수를 꼽나 봐요. 전태규 선수는 근데 뭐 장진환 선수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아 이따 끝나고 밥을 사준다길래 거래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저는 게이머로서만 찍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남형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형으로서 되게 좋아요. 아. 그래서 총 통틀어서 아 그러니까 게임으로 뽑는 게 아니라 이런. 최고의 선수라는 게 게임 성적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까지 진짜로 형으로서도 최고고요. 그 신들린 저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임으로서도 최고예요. 네. 아, 저 가식적인 나. 진짜.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4차 리그의 우승은 과연 누가 할 것인가? 해보겠습니다. 자, 4차 리그 과연 누가 우승할까? 장진남 선수는? 이거 장진남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김현진 선수는? 이윤열! 이야. 그 양대 리그의 그러니까, 상대 리그 예. 1위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예. 경기를 좀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고요.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윤현 선수는 박정석 선수. 와, 전태기 선수는 전태기라고 얘기를 써줬습니다. 자, 뭐 일단 공통된 선수가 뭐 없고 다들 뿔뿔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을 쓴 선수가 전태기 선수. 전태기 선수는 자신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우와. 그런데 현재 지금 예, 현재 녹화 시점으로 봤을 때는 3위예요. 엑스트라치 3위잖아요. 아 녹화 끝나고 나면 2위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임현 선수한테 진다는 얘기인데 예. 진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현재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과정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군지 잘 지켜보도록. 아. 이윤열 선수는 역시 그 박정석 선수를 꼽았는데 저번에는 3차 리그 때는 이기셨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네 지난주에 제가 연승을 달리고 있었잖아요. 예. 그 연승을 끊은 선수가 박정석 선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1패를 안겨준 예. 그 선수가 아주 무섭습니다. 근데 그 1패를 한 것이 자신이 조금 무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 맵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 전략을 써왔지만 예. 연습 경기 때는 승률이 적었기 때문에 근데 예. 박정석 선수가 아주 정말...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김현진 선수는 역시 이윤열 선수를 꼽았어요. 지금 메가 매치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달리고 있는데, 이윤열 선수에게, 이윤열 선수가. 그렇죠, 워낙 잘하니까. 그러면 이윤열 선수가 맞붙을 건 누구 같아요? 저요. 다들, 자기 이름과의 그 상대방을, 장진남 선수는 장진남 선수와 경기를. 자신과. 구전승인가요? 그냥 바로 우승으로 가겠네요. 자신 있어요? 아니요, 아래 적었어요. 결승전 만나고 싶은 상대 그때 보도록 하고 장진환 선수 그러면 자신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제가 징크스가 있어요. 이제 첫 게임을 아주 힘들게 이기면은 예. 꼭 결승전까지 가요. 그러니까 제가 첫 게임을 이제 병주선 선수 했거든요. 예. 정말 힘들게 이겼어요. 저 지는 줄 알았는데 이겼거든요. 예. 아, 그때 딱 느낌이 온 거야. 아 이건 우승이구나. 예. 드디어 신인 나에게 내려준 기회구나. 예. 그럼 징크스가 있어요. 첫 게임을 힘들게 이기면 꼭 좋은 성적이 나와요. 세 번째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의 그 질문 항목은 결승전에서 만나고 싶은 상대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인환 선수부터 과연 누구를 꼽았는지 전태규! 뭔가 우정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엑스트라 매치 네. 두 선수가 결승에서 만날 것 같다라는 네. 네, 그런 자, 김현진 있고. 선수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김현진 선수, 자, 옆으로 꽃에 가렸는데 박경락 선수 박경락 네. 선수가 될 것이다. 김현진 선수는 결승에서 만나고 싶은 선수가 그 다음에 이윤열 선수는 이명환 선수다.
전태규 선수는 장진남일까요, 그럼? 오, 이묘한 선수다, 역시. 만나고 싶은 상대라는 것이, 근데, 글쎄요. 쉬운 상대인가요? 아니면 꼭 한번 이겨보고 싶은 상대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3차 리그 때 뭐, 딴 쪽 리그에서 누가 올라왔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요한 형이 제 이름을 댔대요. 저는 그때 못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공식전에서 요한 형한테 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때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예. 전태규 선수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 말에 충격을 먹었어요. 도전장이었다, 그것이. 그렇죠. 전태규 선수는 이묘한 선수와 만나서 꼭 이제 복수를 해보고 싶다는 얘기시죠? 제가 받아줘야죠. 네, 그렇다면 이길 수 있으세요? 자신은 있어요. 저는 언제나 게임할 때 항상 자신감을 갖고 하거든요. 예. 게임할 때 자신감이 한 반은 차지한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자, 카메라를 보고 이묘한 선수에게 딱 한마디. 기다려. 예, 좋습니다. 아, 저, 진짜 멋있었어. 자, 그렇다면 이윤열 선수 역시 이묘한 선수라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이 88%를 이번 결승전을 통해서 100%를 만들겠다는 얘기신가요? 100%를 넘어선 200%로. 그 임요한 선수가 세계대회 우승 이후에 이제 더욱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네. 성적이 다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요한 선수 이 결승에서 만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자, 임요한 대 윤혁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과연 누가 길까를 궁금해 하시긴 해요.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런 것처럼. 자, 이윤혁 선수 역시 저기 카메라를 보고 터프하게. 자, 셋, 둘, 자, 임요한에게 한마디! 기다리십시오. 아니, 이거는 뭔가요? 너무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 뭐, 두 선수가 벌써 임요한 선수에게 도전장을 예. 던진 상황이고. 네. 정말 임요한이라는 이 선수가 차지하는 그 비중을 또 알 수 있겠네요. 꼭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아요. 김원진 선수는 박경락 선수라고 했어요. 이겨야죠. 졌으니까, 복수를 해야죠. 아, 졌으니까. 그럼 최고의 네. 선수로 꼽았던 임요한 선수가, 현재 메가매치에서 성적으로는 지금 위잖아요? 네. 김민진 선수가? 그래서 네. 이 결승에서는 네. 만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오, 그렇다면 여기는 아니, 선수, 예. 진남이 형이 또 내일 리그해야 되니까 떨어질 것 같아요, 이번에. 이야! 저는 오늘 여기 자신감을 얻으러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신감을 줘야지 내일 꼭. 망심을 해서. 원래, 예. 자기네 조는 예. 다 지라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박경락 선수를 맞이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해야지 이길 수 있겠죠? 박경락 선수에 대한 파괴법이라면? 초반에 좀 괴롭히는 전술로. 아, 오히려 괴롭히는 박경락 선수를 역으로 괴롭히는? 예, 더 먼저. 예. 자, 박경락 선수라고 지금 계승에서 만나고 싶은 선수. 장진남 선수는 전태규 선수라고 그랬어요. 라고 했는데. 네. 이 아까 얘기한 밥 사주는 뭐 그런 관계에 의한 거는 아니겠죠? 예, 왜 전태규 선수를 만나고 싶으신지? 제일 만만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네. 전태규 선수랑 연습 경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많이 평상시에 하다 보면은 정말 얘가 진짜 잘한다. 전태규 선수 진짜 잘하는 거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막 공식적으로는 전태규 선수 쉬워요. 제 바보예요. 그런 이렇게 장난치고 놀아도 속으로는 진짜로 저 선수 무섭다. 예. 만나면은 진짜. 그런데 지금 전태규 선수는 장진남 선수가 내일 경기에서 임요한 선수에게 져야지만 자신이랑 공동 2위가 되기 때문에 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네, 그 심정 저도 이해해요. 왜냐면 어제 제가 지라고 그렇게 응원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진짜 전태규 선수가 임요한 선수 그렇게 지라고 져달라고. 근데 신통력이 이윤현 선수한테 안 통했네요. 예, 아직 모르겠어요. 왜 좀 멀었나?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예, 전하튼 이 전태규 선수의 심정 이해해요. 예. 자, 그렇다면 역시 아까 활동 마찬가지로 전태규 예. 선수에게 한마디. 자, 카메라를 보고. 직접 보고 하시죠. 카메라 보고. 예. 직접 보고 하세요. 직접 보고 앞에 대놓고. 예. 그냥, 이렇게 한 말씀 멋지게 하는 것보다 그냥 예. 친근하게 하고 싶어요. 예, 친근하게. 그냥 편하신 대로 우선. 예. 예. 올라오라. 직접 밥보으러 올라와. 진짜로 이거 진짜로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올라와. 근데 둘 다 엑스트라잖아. 어떻게? 아니야, 이렇게 나중에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예. 크로스 방식으로 그렇죠. 해주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공감 농감 토크를 나눠봤습니다. 네. 뭔가 정말로 이 KPJ 투어에 대한 이 네 명의 선수들의 생각이 정말 각기 다 다르고 재치 있고 참 재밌다는 걸 느낄 수 있네요. 네. 네. 승리를 다짐한 장진남 선수가 이 방송이 나갈 시점쯤에 어떤 성적으로 기록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지금 무척 궁금합니다. 예,
이어서 네 선수의 특별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일명 프리포 올인데요. 이미 네 선수 경기를 치른 네. 저희가 이 선수들과 함께 보면서 네. 그러니까 선수들도 직접 해설을 자신의 경기를 해설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부터 이 선수들의 프리포 올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전태규 선수의 진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태규 선수 11시 저그. 네, 선수들이 모두 다 랜덤으로, 네. 랜덤으로 경기에 들어왔는데요. 프로토스가 김현진 선수고요. 네, 한시 프로토스 김현진 선수 붉은 색상입니다. 네, 그리고 5시 쪽에 테란이 바로 이훈열 선수. 자, 이훈열 예. 선수 자신의 주전적이 나왔는데요. 아싸. 네. 자, 장진남 선수가 바로 테란으로 경기를 장진남식 테란을 또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오늘 해설에는 장진남, 김현진, 이윤열, 전태규 해설위원을 모시고 굉장히 메모드한 규모로 해설 네 분과 캐스터 둘이 중계를 했습니다. 이런 중계 방송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은 김현진 선수 파일럿도 소환할 줄 아네요. 아, 그럼요. 아, 가스를 팔 줄 몰라요. 가스를 팔 줄 모른다는 네, 김현진 선수. 자, 게이트웨이 하나 올리고 있는 김현진 선수 1시에 프로토스고요. 네. 프로토스는 김현진 선수 혼자, 전태규 선수는 11시에 저거 혼자고 이윤열 선수와 장진남 선수가 지금 테란입니다. 자, 이윤열 선수가 굉장히 운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윤열 해설위원, 이윤열 선수의 경기를 보고 계신 거 어떠세요? 일단은 아주 깔끔하고 잘합니다. 그리고 장진남 선수 진영입니다. 네, 자, 지금 이곳은 8시, 7시 쪽에 7시에 장진남 선수, 이제 이윤열 선수의 진영이죠. 네, 배럭스를 네. 올리고 있네요. 저것도 무슨 생각일까요? 이윤열 선수는 아마도 파이오닉을 할 생각입니다. 아, 파이오닉을. 자, 새로운 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현진 선수의 진영 쪽으로 지금 전태규 선수가 오버로드를 보내는데요. 오버로드 보는 순간 마린이 떠올려서 예. 오버로드 죽이고 싶었는데 프로토스는 마린이 없더라고요. 보는 걸 참아 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껄끄럽죠? 이 프로토스 입장을 이해하시겠죠? 자, 질러 타나가 지금 먼저 전태규 선수 진영 쪽으로 들어왔던 거죠? 예. 네. 예. 갔다가 그냥 확인만 하고 온 거죠. 네, 자, 전태규 선수의 저걸링 뛰기 시작합니다. 자, 전태규 선수, 전태규 해설위원께서 보시기에 전태규 선수라는 저 선수의 플레이가 어떤 것 같습니까? 참 못하네. 사업판단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사업판단이, 어떤 사업판단이? 예. 원래 가로, 가로끼리 싸울 줄 알았는데, 예.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예. 잠시 한 게 없어요. 예. 잠시 후에 그 나올 건데. 예, 이미 경기를 이제 지금 리플레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해철이 쓰이 해철이에요? 해철이 늘 줄은 아시는군요. 유닛을 뽑을 줄 몰라요. 아, 유닛을 뽑으려면, 지금 저글 제가 여기, 예, 유닛을 뽑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장진남 해설이요? 0번을 누르고 S를 누르고 S를 누르면 이드라고 뽑히고요. 예. 한대가 있을 때. 자,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전태기 선수가 지금 예. 생각하는 거야? 예. 그런 생각 없나? 저거는 그냥, 나를 죽여라 그런 생각이에요, 진짜로. 자, 저 어디가 홈점이죠?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이 테란이는 누굽니까? 제가 올라왔는데요. 저글링들이 마린만 보이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덮치는데. 예. 안 되지, 난 메리빙인데. 와, 장진남 선수의 마린을 덮쳤습니다. 저글링 전멸이에요, 지금. 저글링 전멸. 네. 그런가 하면 또 난리가 나고, 샨시 쪽에서. 자, 이윤열 선수 명령인가요? 이때 이길 줄 알았는데 붙어요. 이윤열 무섭죠. 자, 이윤열 선수 테란이 프로토스의 김현진 선수에게? 아니, 이런 변계가? 이건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자, 서로 이제 위쪽을 털고 있는데요. 네. 이거 전태규 선수, 이거 뭔가요? 저는 저걸 프로토스 상대하려고 저렇게 한 건데. 테란이 올라와 버린. 프로토스가 왔다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원래 이게 솔직히 두 번째 경기예요. 첫 번째 경기에서 제가 전태규 선수한테 초반에 너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복수라는. 첫 번째 경기 드랍이 돼버렸죠. 김현진 선수가 지금 복수를 하기 위해서 경력을 내려보냈죠. 이윤열 선수의 진영 중간쯤인데요. 야, 김현진 선수의 드래곤 활용도 굉장히 어설프네요. 제가 보기에도 어설프. 예. 자, 마리메디 경력으로 이윤열 선수 다시 한번 반격을 가하고 있고, 장진남 선수는 지금 거의 이 전태규 선수를 전멸 직전. 그렇죠. 전태규 선수는 뭘 하고 있나요? 몰아 세웠습니다. 꼴찌가 전태규. 드론이 덤비네요. 드론이. 드론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는 전태규. 자, 그런가 하면 맞습니다. 전멸 직전. 야, 이윤열 선수 굉장히 신만에다 끝날 수가 있었을 텐데, 자 일단은 선수 콜로나로 막아보는 전태규 선수. 그냥 제가 돌아갔어요. 태규가 예. 그래서, 돌아가 가란 말에 그렇게 소리쳐가지고 예. 돌아왔어요. 자, 저거 레어 깨질 것 같은데요. 저그 유저가 저그를 테란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기분 어떻습니까?
제가 테란 해봤을 때 쾌감을 느껴요. 아, 그 스킵백 쫙 쓰면서. 네, 스티브 했을 때 럭커를 확 죽였을 때. 아, 진짜 내 뭐 10년 묵은 체제 막 내려가는 거. 10년. 10년 묵은 거. 이 지금? 저 임 선수한 때문에. 예. 뭐가 있기 때문에. 자, 김현진 선수는 주로 드래곤으로 병력을 편성을 했는데, 네. 이거 전태규 선수가 전태규 해설위원이 보시기에 올리 드래곤 어떻습니까? 게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진영 빠져있는 상황에서 김현진 선수의 진영 쪽으로. 자, 김진남 선수죠? 예. 네. 네. 저런 얘기를 전태규 선수가 했는데, 전태규 선수의 본진 11시를 한번 볼까요? 자, 마리메리 공력으로 다시 한번 치고 들어왔는데.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 불쌍해서 살려준. 이거 맛배기 치고는? 쓴맛을 보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자, 김현진식 프로토스도 막강하다는 걸. 와, 괜찮네요. 그럼요. 이윤영 선수 지금 맞대기가 너무 전태기 선수는 재건을 위한 건물이에요. 장진아 선수의 말입니다. 예, 아 장진아 선수의 말이었나요? 네. 이윤영 선수의 말이 지금 올라가고. 전태기 선수를 좀 이렇게 괴롭히고. 전태기 선수는 이제 내버려 두는군요, 그냥. 이윤영 선수의 두 번의 마린 메디크에 뒤이어서 장진아 선수의 마린 메디까지 모두 다 막아냈어요, 김현진 선수는. 자, 마린 대 마린의 기껏 접전일 듯한 장진아 선수와 이윤영 선수의 마린 대 마린. 자, 노란 색상이. 자, 과연 마린 주종과 마린이. 이때 와! 김현진 선수! 김현진 선수! 어부지리! 어부지리! 님도 먹고 뽕도 따고! 세 명이 다 도망가요. 이게 뭐야! 다 도망가네요, 이게 뭐야! 그 학생한테 한번 당해봤거든요, 전부 다. 자, 그랬더니만 김현진 선수의 반격입니다! 이윤현 선수의 본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서 무리한 공격을 여기서 진영이 그러네요. 아, 양쪽으로 치는데 탱크 많죠? 역시 이윤현 선수의 트레이드마크답게 탱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피해를 좀 봅니다. 자, 이때 전태규 선수의 본진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그러면 아, 별거 없어요. 재건을 하기는 하는데 네, 아직 능력 없죠. 네. 아, 스파이 올리고 있네요. 멀티 아까 하려다가 드론도 잡혔고요. 자, 다시 장진남 선수의 마린들이죠. 네, 노란색 올라갑니다. 김현진 선수의 본 진영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김현진 선수 병력이 있었나요? 저때? 아까 소진이 많이 됐죠? 없었죠. 예, 멀티하고 있느라. 멀티를 하고 있었나요? 네. 전태규 선수도 멀티를 할 줄 아네요. 살려뒀더니 멀티까지 합니다. 예, 그러게 말이에요. 깨평졌더니만 그걸로 이제 그 드론 연구. 이게 안 좋은 그 습관이죠? 아, 장진환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대결. 아, 이번에 장진환 선수의 우세. 네. 멀티는 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준 거죠? 아준 거죠? 예. 자, 질럿이 발업이 됐고요. 하이템플러. 자, 울리 마린이기 때문에 거의 하이템플러에는 네, 최대변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기본 유닛만 뽑는 줄 알았어요. 하이템, 김남 선수의 편집지. 네, 자, 이윤열 선수. 네, 자기 여기도 봐달라 얘기죠. 이윤열 선수. 예. 신세 테란이 테란으로 하는데. 자, 속수무책으로 뭐, SCP 음악하게 바꿉니다. 선수. 빈집 털렸어요. 네. 아, 이때 선택을 다템플러 나왔네요. 아칼까지 많이 다져간데 템플이네요. 아까 살려주고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예. 전태기 선수처럼. 근데 표정이 와가지고. 와, 전태기 선수! 살려줬더니 전태기 선수! 뮤탄 아리스윤! 한 분에는 만들었어요. 이야,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은 것처럼 살려줬더니 뮤탄을 만들어내놓은. 자, 벌처 이윤열 선수 맞죠? 자, 다시 한번 김현진 선수의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자, 김현진 선수는 다크템플러 와카한. 자, 이게 바로 장진남 선수. 이사짐 센터하는 바로 장진남 선수. 건물러시라고 하거든요. 건물러시. 예. 저걸로 내리 찍으려고 그러십니까? 예. 막, 미나리 터지면서 내려가지고 방해하고 막. 예, 전 장진남 선수는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자, 이윤현 선수 골리아까지 상당수 뽑아놨고. 야, 어깨동무라고 하네요. 예. 저것도 기술이네요? 그쵸, 기술이죠. 이야. 일자로 갈 수 있다는 게 기술이에요. 예. 오버로드 평소에 날리던 실력으로 그대로 건물을 날리고 있죠. 자, 장진남, 우리 전태규 선수 꽤나 많이 아, 살아났어요. 아, 그레이터 네. 스파이어까지 이런 천인공노할. 자, 벌처 사냥. 전태규 선수가 이야. 쉽게 안 무너지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전태규 선수 상당히 예외, 지금 다른 세 선수가 살려줬더니만, 이런 괘씸만. 갑자기 장진남 선수가 가장 애처로운 입장이 되어버렸고. 그러게 말이에요. 초반에는 가장 우세해 보였는데. 이게 인간 응보란 거 아니야? 태규 응보. 자, 그런가 하면은 김현진 선수 사정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 이때 보고 너무 불쌍해갖고 의외로 경력도 없습니다. 예. 자, 야, 이윤현 선수 야. 이번에는 동문회. 자, 지금 나간 것이 저요. 장진남 선수가 나갔죠. 건물러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예. 4위 한 거죠. 그러면은 4등이 됐고요. 자, 엘링가. 자, 이거 가디언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맞서는 이윤열 선수. 이윤열 대 전태규의 대결입니다. 자, 이윤열 해설위원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때 1등 하는 거 셨어요.
아, 이거 벌써 얘기하면 안 되죠. 긴장감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자, 어디 졌을까요? 이게 깡쭈롤의 차이에요. 깡쭈롤에 의해서 전태규 선수의 승리. 아, 그런데 골리앗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맞죠. 예? 아, 골리앗 숫자 많습니다, 이윤현 선수. 거의 뭐 김현진 선수도 이때쯤에는 경기 예, 의욕을 상실한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이윤열 대 전태규의 구도인데. 아, 전태규 선수 무리하네요. 늘어나고 있죠. 무리하네요. 자, 아, 가디언 전멸했고. 자, 지금 빠져나간 것은 제가 2등이네요. 예. 전태규 선수가 바로 먼저 나갔기 때문에 전태규 선수 3위, 김현진 선수 2위, 1위는 이윤열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왜 먼저 나가셨어요? 이 마지막에 약간 그 간발의 차이로 2, 3위가 예. 지금 결정이 났거든요. 몰랐죠? 그런 게 상관 있었나? 좀 몰라갖고. 아, 먼저 빠져나가면은. 전 예측하고서 좀 버텼죠. 뭐. 잠깐, 자꾸 나가 빨리 나가라 그러시고 근데 보니까 자신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전태규 선수의 특히. 아니, 원래 이 전판에는요, 드랍이 걸렸었거든요. 아, 드랍이 아니고 좀 게임이 그랬었거든요, 진행이. 이 전판은 히어로가 저였었어요. 제가 끝까지 살아남았었어요. 근데 아, 이번에는 저를 좀 의식한 나머지 저를 먼저 죽이려고 작정을 다한 것 같아요. 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민남 선수만이 그냥 가서 공격을 하다가 살렸었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내가 살렸으면 내 기지 와서 손끝도 좀 봐가지고 나를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네. 개심하게 막 루탈 SCP 내가 SCP 다 죽이고 막 아, 한 마리만 살려줄게 한 마리만 다 죽이고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아, 네, 프리포월 경기였고요. 계속해서 더 깊은 내면을 알아볼 수 있는 빨간 딱지 코너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공포의 빨간 딱지 토크 시간인데요. 네. 지난주에 붉은색 이 스티커로 바꿨었잖아요. 너무 많이 붙이니까 혐오스럽다. 좀 보기 좀 흉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색깔 예쁜 딱지로 예.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에 한 개씩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해당되는 선수가 두 명의 선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두 명의 선수에게 하나씩만 질문 하나에 하나씩만 붙이도록 이제 룰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넓으니까 여러 개 붙일 수 있습니다. 이윤현 선수 같은 경우는 몇 개만 붙어도 얼굴 딱 가리겠어요? 두 개면은 다 가려줄 수가 있지 않나. 예. 네, 자. 전태기 선수도 많이 붙일 수 있겠어요. 자, 딱지 하나씩 자, 네. 받으시고요. 형광색 딱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예쁜 색이죠?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질문에 이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면은 그 선수 얼굴에 가차 없이. 이것도 이 빨간 딱지 토크도 프리포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네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자, 이 사람. 여자면 남의 팬도 무조건 내 팬으로 여긴다. 자, 이 사람 여자만 남의 팬도 무조건 내 팬으로 여긴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왜 가요? 예, 앞으로 좀 와봐. 경기 한 번에 200명씩 팬이 된다고요? 여기 두 번씩 붙이나? 자, 이거 하나씩만 붙이기로 바꿨는데도 순식간에. 자, 첫 번째 질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전태규 선수 벌써 4개나 붙어 있는. 엑스트라 매치 이 생방송 당일날 보면은 전태규 선수를 쫓아온 여성 팬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진짜 많아요. 근데 전태규 선수를 쫓아온 여성 팬이 아니고요. 다른 여성 팬인데, 다른 선수 팬인데, 거기서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팬이냐. 그러니. 네, 전화번호도 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멀티 확장하는 거예요. 계획이군요. 멀티라고, 네. 예. 좋은 또 게임 영화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훈혁 선수도 지금 전태규 선수에게 붙였죠?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사람이 붙이길래. 자, 대세를 따랐던 이훈혁 선수고요. 첫 번째 항목에서는 네. 어쨌건 전태규 선수가 몰표를 받게 됐고, 아직까지 뭐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후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 방송 출연 이후 사람 됐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저는 분위기만 따라하는 겁니다. 자, 이 선수의 이 귀여운 외모에. 아 김현진 선수 거부하지 마세요. 김현진 선수 붙이세요. 예. 자 이현진 선수 방식을 바꿨더니 코에 이잖아 붙네요. 예. 방식을 바꿨더니 하나밖에 못 붙이는 걸로 했더니 소용이 없습니다. 얼굴에 붙어 있으니까 샷스를 몰표를 주기 때문에 무슨 도령이 진짜 보안 마마에 걸립니다. 자 이현진 선수에게 붙였는데 어떤 자, 점에서 왜 김현진 선수가 한 말씀했죠? 왜 이현진 선수가 사람 됐다고 생각하세요? 사람 됐잖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과 예전 초창기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귀여워지는 것 같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귀여워. 원래 귀여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귀여운 면에서 좀 벗어나고 좀 옛날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옛날에 신경 많이 외모에 신경 많이 요즘은 좀 신경 쓰세요?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머리도 젤도 바르고
옷도 사 입고. 뭐 그저 옷을 안 사 입고. 예. 옷도 사 입고. 아, 그러니까 요즘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옷이에요, 머리예요, 뭐예요? 피부 뭐 어떤? 아, 지금 머리가 머리에 가장 신경 쓰세요? 예, 머리가 좀 예. 피부가 정말 고와지고 있다. 아, 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죠. 그 비법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아니요. 별로 안 좋아진 아무튼 스킨 로션을 꾸준히 바르고 그리고 아, 피부 관리법입니다. 네. 이윤열 선수가 이윤열의 피부 관리법? 네. 안 좋은데. 아무튼 옆에 IS 팀형들 다 피부 관리 다 많이 하거든요. 서로 이제 남의 스킨도 쓰고 아무튼 자주 씻으면 됩니다. 아, IS는 주로 많이 안 씻어가지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홍진호 선수 좀 안 씻던데. 아, 그 선수만 그래요? 김현진 선수는, 자, 이윤영 선수 붙이셨잖아요. 김현진 선수 오늘도 약간 위험성 있는 발언. 아. 왜 붙이셨어요? 김현진 선수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다른 사람들도 붙이기 미안하니까. 아. 제가 편하게 이렇게 하나 붙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괜히 묘하게. 자기 얼굴에 붙이긴 좀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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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두 번째 순서였고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 종족 바꾸면 우승도 문제 없다. 아, 자, 아까 이 프리포를 하면서 종족이 한번 바뀌어봤는데, 예. 자, 어떤 선수가 지금 자신의 종족이 뭐 약간 안 맞아서 이 성적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붙여주세요. 못 붙일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예. 진다면. 자, 붙였는데, 자 그러면 서로서로 얘기해 보죠. 저는 장진남 선수가 네. 제가 붙인 이유는 장진남 선수가 프로토스를 좀 했으면 괜찮지 않을까. 스타일이 좀 멋있잖아요, 장진남 선수가. 아니, 만약에 그 테란 상대로만 프로토스를 한다면 네. 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자존심 있잖아요. 그 박현준 선수 테란... 같은 경우에 종족을 바꿔가면서 경기를 하잖아요. 좌우 네.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생각은 없나요?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진짜.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내가 테란한테 지금 많이 이긴 상태에서 바꾸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이제 안 돼서 그러나 보다. 아니, 아. 정말 많이 진 상태에서 그러면은 네. 아, 실망할까 봐. 이제 저그가 안 돼서. 예, 네, 실망할까 봐. 업종을 바꾸는구나. 저그로도 우승을 한 다음에는 여유 있게 또 다른 종족으로도 우승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줄 수 네. 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우승하게 되면은 아, 저그로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또 저그 말게 될 거 같기도 하고. 자, 빨간 딱지 토크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네 번째 빨간 딱지 토크인데요. 이 사람 게임보다 말로 승부하는 게 더 빠르다. 아이고, 이건 뭐 정해져 있는 사람이 일단 하나는 여기다 붙이고요. 내가 그냥 다 붙여줄게. 그래, 다 붙여줄게. 전태규 선수 어디 가세요? 일로 오세요. 붙여주세요. 전태규 선수. 어, 왜 나한테도 묻냐, 이게. 예. 어떻게 붙은 거야? 순식간에 장진남 선수가 또. 얼굴에 다들 붙어있으니까 참. 예. 평소에도 장진남 선수가 좀 귀엽게 또 다양하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예. 말주변이 좀 있는 편이죠. 장진남 선수가 그렇죠 정말 말로 진남 형이랑 게임을 붙으면요 일단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너 죽었어 너 이 소리만 하니까 들으면 안 돼요 이 소리는. 아. 너무 황당해. 전태규 선수도 좀 말로 경기를 하는 편이죠? 저 이제 분장실에서 만나면 이번 진짜 최강의 빌드를 가졌어요. 맞아요. 아무도 못 이겨 막 이렇게 자기 사버한테 배운 거예요. 사버 이게 비공식인데요 제가 진남 형한테 배워요. 배울 사람한테 배워야지 참. 그게 아니 무슨 전체 좀 운영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말만 배워. 말을 제압하는. 처음에 가자마자 좀 제압을 전에. 하고 말로 제압을 하고 이제. 네. 예. 자 이제 빨간 딱지 토크 마지막 항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사람 하루에 12시간 연습 안 하면 잠도 안 잔다. 자 프로 게이머로서 정말 필요한 항목이 아니야. 이거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 하나.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목표 받아야 돼. 아, 이분 진짜 자기 얼굴에 붙이고 있는 이현 선수. 이현 선수 얼굴 붙여주세요, 예. 붙여달라고 김현진 선수 부탁입니다. 자, 아, 이현 선수가 몰표를 거의 봤는데. 노안형 방식은 한 빌드를 가지고 그걸 통할 때까지 여러 방면에도 다 안 통하게끔 그렇게 전술을 준비하고요. 저는 이것저것 써봐서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예. 저는 경기수가 작고 노안형 경기수가 아, 그러니까 12시간은 안 해야 하는데 보통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하루에 한 평균적으로 따지면 8시간? 우와. 김현진 선수는 얼마나? 자신의 연습시간 좀 공개를 그래, 해주세요. 연습시간 공개 8시간. 아, 낮게 부르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자, 점점 올라갈 것 같죠,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5시간 이상? 5시간 정도? 근데 공부도 오래 앉아있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네, 저는 게임하고 싶을 때만 게임을 해요. 아. 그 연습 상대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뭐 장진수 선수랑 아니요. 장진 선수랑 연습을 안 하고요. 네. 저 만약에 테란이 내일 만약에 임연성들 하잖아요. 네. 근데 꼭 저는 꼭 테란 유저를 찾아서 연습하지 않아요. 아, 뭐 프로토스든 저그든 그냥. 네, 그냥 그 사람 다 게이머들 웬만한 종족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초반에, 저는 초반에 많이 묻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초반에 어떻게 넘기냐가 관건이지, 아, 후반은 생각하지. 중후반에 강한. 강하기보다는 초반에 너무 약해가지고. 초반만 네. 꼭 특정 종족에 대해서 대비한 전략 선수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경기감을 살리면서 이제 몸을 푸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신다. 저는 제가 게임이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리고 평소에 남 연습을 많이 도와주거든요. 아. 저는 그게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정해진 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해본 시간이 하루 뭐 한 이틀간 계속 해본 적도 있어요 혹시? 한 진짜로 중요한 예선 바로 전날이면요 한 12시간 정도까지도 해본 적은 있어요. 제일 적게 붙은 선수는 김현진 선수, 제일 많이 붙은 선수는 이윤열 선수가 가장 많이 붙었네요. 오늘의 빨간 딱지 MVP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네. 예. 자신의 얼굴을 붙였어요. 네. 자, 이렇게 뭐 신경전, 게임을 하듯이 신경전을 치렀던 홍포의 빨간 딱지 토크였습니다. 네. 자, 게임포유 이제 마지막 순서가 준비가 됐습니다. KPJ 투어 4차 리그 우승을 향한 이 4명의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순서 음주사고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주사고. 자, 음주사고. 오늘 노래는 꼬마 눈사람이죠. 네, 저리 계정 나왔고요. 그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꼬마 눈사람이라는 노래 아마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자, 이 노래의 이 가사를 바꿔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으로 바꿔서 이제 노래를 불러주시면 되겠는데 이번 주에 주제는 우승 내 거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우승을 향한 이 네 명의 선수들의 각오를 담은 개사 내용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한 선수씩 자신의 네. 준비한 가사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 일단 전태규 선수 먼저 한번 한번 해보세요. 자, 셋, 둘, 하나, 시작. 4차 리그 우승은 바로 전태규. 오! 이윤열 우습구나 저리 현재 3위죠? 비켜라 우승 누굴까 바로 전태규. 어, 네, 자, 이어서 이윤열 선수를 강조로 생각하는 건데 자 이윤열 선수 한번 자 시작. 한번 해본 우승 나뒀지 노래 방식에 마이크 잡기 버림없다 태어나 우승 내 거야 우승은 누굴까 바로 이윤열. 어, 바로 이윤열. 아, 네, 바로 자 김현진 선수. 선수 아 예 그 뭐 예 한번 이 김현진 선수도 맞대기로 자 시작. 이대로만 간다. 우승 내 거야. 여기 블랙홀 나온 것 같은데요. 첫 출전 첫 우승 기록 세우리. 우승은 누굴까 바로 김현진. 무슨 노래예요? 아니 노래를 뭐 하는 거라. 이 자리가 지난주부터 약간. 이 자리에 홍진호 선수에 이어서 참. 이 자리가 참. 예. 네. 자 장진호 선수 노래 잘하시죠? 시작. 저 노래 못해요. 시작. 오늘만을 기다렸다 8강 장진남 이번만은 예감 좋아 우승 내 거야 우승은 누굴까 바로 이 오른편 이 두 선수가 먼저 불안합니다. 굉장히 네. 이쪽 자리가 좀 안 좋네요. 원래 이게 노래란 게 원래 틀에 박히지 않는 자유롭게 원래 너무 자유로운데요. 홍진호 선수도 많이 자유로웠거든요. 아주 자유로워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연습을 해봤으니까 자신이 만든 가사에 맞춰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마 눈사람에 맞춘 우승 내 거야. 자, 전태규 선수. 4차 리그 우승은 바로 전태규. 높게 묻었습니다. 이윤열 우승구나 저리니까. 예. 우승은 누굴까 바로 전태규. 자, 네, 이윤열 선수. 한번 해본 우승 나 어찌 잊을까. 네. 버림없어 태규 형 우승 낼 거야. 네. 우승은 저의 욕 지켜주세요. 아, 지켜보세요. 예. 김현진 선수 해야죠. 네, 지금 전주 중입니다. 네. 둘, 셋, 넷. 우승 낼 거야. 예. 약간 잘못 해줬어요. 우승 비록 세우리 우승은 불가 바로 김현진. 네, 정현우 선수. 오늘만 기다렸다 8강 장진남 이번만은 예감 좋아 우승 낼 거야 우승은 누굴까 바로 네, 수고하십니다. 이 노래가 참 약하시네요. 게임은 잘 들으시는데. 네, 우승 낼 거야라는 제목에 맞게 그렇지만 이 내 선수가 네. 우승에 대한 자신의 각오, 의지를 보여주면서 또 이 상대 선수와의 신경전도 함께 묻어놨던 네. 그런 음주사고였습니다. 아, 특히 이윤열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신경전.
세계의 대결이 될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우승을 했을 때는 선수들이 그 큰 무대 중앙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예. 그때 조금 다른 어떤 인터뷰 소감이나 이 선수들의 멘트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승을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각 선수들 우승 인터뷰를 미리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그래요? 네. 자, 그럼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김현진 선수 먼저 할까요? 김현진 선수 먼저. 자, 2020 KPJ 4차리그 우승 김현진! 네. 너무 감동스럽고요. 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감독에도 너무 감사하고요. 다 제가 너무 잘해서 우승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아니라요. 근데 진짜 떨리신가 봐요, 벌써부터. 아, 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트레이닝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엑스트라 매치 최상용 캐스터가 우리 직접 해주시죠. 서영 씨가. 네. 자, 이윤여 선수가 또 우승을 했네요. 자,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우승했습니다. 정말. 네.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오타리그도 우승했습니다. 자, 진짜 생각나는 사람 누구세요? 네, 부모님 생각나고요. 전태기 선수 생각나요? 전태기 선수. 아, 안 납니다. 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장진남 선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KPJ에서 4차 리그 대망의 우승! 드디어 먹었습니다. 장진남 선수! 아니, 나 이게 막 이렇게 해야 돼. 관중들이 와! 그럴 거 아니야. 와! 막 이렇게 자제를 시키고 이제. 대선에 출마한 장진남 후보! 네, 이번에 이제 정말 KPJ 여러분 나와서 정말 힘들게 우승했는데요. 진남이 오빠! 거기 조용하고. 네, 정말 이렇게 힘들게 우승했는데요. 이 우승, 한번 우승했잖아요. 제가 이 공식 그렇게 큰 데서 우승한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안 할래. 나, 이거 안 할래요. 이거 나를 놀리는 프로그램이야, 이거는. 안 할래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우승했으니까 꼭 이번 우승을 위해서 예, 계속 연승 우승. 그러니까 연 우승. 연승하고 가르치겠다. 2연패, 3연패 가르치겠다. 그런 식으로 우승하고 싶어요. 자, 네. 그렇다면. 기대가 되는 전태규. 자, 의외입니다. 전태규 선수가 1위 자리에 확정됐습니다. 의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우승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 네. 팬 관리를 잊지 않는 전태규 선수의 프로 정신 네. 정말 본받을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KPJ 투어 4차 리그 현재까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4명의 네. 선수와 함께 오늘 게임 4U를 해봤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죠. 네. 최고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지 않습니다. 우승을 꿈꿀 때 뭔가 그릇이 커야지만이 그 담길 수 있는 물, 여러 가지 그 내용물의 양이 커지지 않습니까? 꿈은 항상 크게 가지라는 말이 생각난다. 여기 출연하신 모든 분들 좋은 성적을 크게 가지고 거두시길 바라고요. 네. 자, 게임 세상을 바라보는 크고 즐거운 눈 게임 사랑빵 게임 4U 저희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많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있죠? 네, 좋았습니다. 와, 진짜 편안해. 형님의 토스네? 아까의 복수를 찾아봤는데. 내가 가진 것만 하는 거야. 나의 목표는 이윤열 게임.